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. 중부지방은 오늘 밤이면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. 지금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평소 맑은 날의 4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곳이 많은데요. 여기에 대기까지 습해서 내일 아침까지는 안개가 매우 자욱하게 끼겠습니다. 특히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겠습니다.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은 하늘이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요.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다만 남부지방은 내일부터 더워지겠습니다. 광주가 26도, 대구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갈수록 기온은 나날이 올라서 더워지겠고요. 주말에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뚜렷한 비 예보는 없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